그 다려내는 거, 다려내는 걸 브루라고 해요. 콜드 커피도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. 근데 그 브루라고 하고 술도 사실은 뭐 하는 거야? 저 발효시켜서 이렇게 내리는 거라고. 여러분들 물론 이제 맥주나 이제 와인이나 이런 거 그냥 발효시킨 거죠. 근데 여러분들 그 캔맥주나 이런 거는 발효가 아니에요. 이건 제조한 겁니다. 양조. 제조한 소주는 발효야 아니야? 이거 그냥 섞은 거야, 그냥. 혼합물 섞은 거라고. 그래서 여러분들, 소주는 원래는, 여러분, 뭐, 안동소주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? 그 도수가 높죠? 그 원래는 이게 증류하는 거예요. 증류가 뭐냐면, 순수 알코올을 뽑아내는 거야. 이게 끓이지. 그러면 알코올은 물보다 뭐 해? 가볍지. 그러니까 먼저 끓잖아. 그러면 얘가 먼저 빠져나오겠지, 이렇게. 그래서 끓여가지고, 이렇게, 얘네가 수증기, 증기 있잖아, 증기. 그걸 받아내는 게 증류하는 거고, 그건 순수 알코올을 뽑아내는 거거든. 그러니까 막걸리 같은 건지 끓이는 거라고. 그러니까 막걸리가 좋은 술이야, 안 좋은 술이야? 안 좋은 술인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막 걸러낸 막, 그 찌꺼기라고, 찌꺼기.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일반, 조금, 서민들, 돈 없는 사람들이 먹던 술인 거고. 술 얘기 왜 하지, 이거? 어쨌든. 그런 정도는 알아둡시다, 여러분. 그래서 여러분들 막걸리든 와인이든 이런 술 마시면 머리가 아파요. 그건 아플 수밖에 없어. 왜? 이건 발효주거든, 발효. 발효는 어떻게 해서 지켜? 효모가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그 미생물이 이걸 자꾸 분해시키는 거죠. 그러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건데, 이 알코올 도수가 한 15도가 넘어가면 이 미생물이 자기가 만들어낸 알코올에 자기가 취해서 죽어요.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? 사람도 왜 똥통이 오래 있으면 죽어. 그러다 보니까 완전 발효가 안 일어난다는 뜻은 알코올을 만들다 남은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. 그 이상은 순수하게 알코올을 못 만들어내는 게 15도 이상의 알코올은 자연에서 순수하게 못 만들어내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불순물이 섞이는 거지. 그러니까 그게 머리 아픈 거야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순수 알코올을 뽑아내려고 뭐 하는 거야? 그걸 끓여가지고 이렇게 뽑아내는 거라고. 그러면 양이 확 줄어버리잖아. 그리고 공정도 오래 걸리고 그게 조금씩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받아내는 거라고. 진짜 옛날에는. 지금이야 뭐 이렇게 다른 공정이 있겠지만. 그래서 순수 알코올을 뽑아내니까 이그 독주들 있잖아. 왜? 뭐 안동소주니 막 이런 술들은 예, 그 숙취가 덜하죠. 아니, 많이 먹으면 다 취하는 거고. 아무래도 순수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. 그래서 소주는 그래서 쌀을 발효시켜 가지고 그걸 이제 끓여서 만들어 낸 거고. 위스키는 밀을 발효시켜 가지고 그걸 이제 끓여서 뽑아낸 거고. 코냑은 와인을 발효시킨 겁니다. 와인. 와인을 발효시키는 거고, 그 다음에, 중국술. 고량주 뭐 이런 거라고 하죠? 그런 거는. 옥수수를 주로 발효시키는 거고, 그 다음에, 멕시코 데킬라. 다들,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거죠? 그럼 뭐 선인장인가? 뭐 그걸. 자,